2부로 돌아왔습니다. 유글라트 TV의 음악 이론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 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글라트 41집에 나와 있는 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이론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살짝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찬양곡은 송진영 선생님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실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식하는 화음과 그리고 성격이 변화되어서 색채를 가미한 화성에 대해서 약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칠판으로 가서 지난 시간부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수식을 하는 화음 중에서 첫 번째로 세컨더리 도미넌트 부속 7화음을 배우셨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성이나 어떠한 음이 있을 때 그것을 왕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도라는 아이가 C메이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이 C라는 반음관계의 음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C라는 것은 도로 해결이 되는 꼭 되어야 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조성음악과 클래식에서는 꼭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색채를 만들어주거나 세븐스 코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라는 아이가 나왔을 때 도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곡의 성격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이 C라는 아이가 도로 갈 때 이 기능을 이끄는 해결을 했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끌 음이라고 배우신 분들도 있고 리딩톤 영어로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C가 도로 갈 때 도가 비로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꽃을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아이가 되듯이 이 이끄음이 으뜸음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도가 C메이저의 주인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조표에 있는 도레미파솔라시 일곱 번째 음이 여덟 번째로 가는 이끄음과 으뜸음의 해결이 아닌 어떤 임의의 음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수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배워보고자 살짝 맛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번 다시 읊어드리자면 이 솔이라는 아이를 강조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이 아이를 제일 강조하기 쉬운 여러 가지 화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5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에 4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2도가 나올 수도 있고 1도 4륙 같은 화음이 지나가면서 종지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솔을 왕되는 느낌으로 수식을 해주려면 앞에 이끄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끄음은 어떻게 만들으라 그랬죠? 전제 조건이 거리가 네 단위도입니다. 그러면 F에서 솔을 파샵을 붙이면서 지난주에 레파 라도 이렇게 해서 5도에 대한 5도 7화음 이런 것을 배워보았거든요. 도를 변화시켜서 레를 수식을 해보자 하면 마찬가지로 반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샵을 붙여줘서 단위도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음관계의 이끄음을 원래 조표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붙여준 거죠. 두 번 다. 이럴 때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붙여준 것이기 때문에 부속칠화음, 뭐 감칠화음으로 쓸 때는 부감칠화음, 부반감칠화음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오늘은 부속칠화음까지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요럴 때는 요 자리에 속칠화음 소리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혹시 지난주 건너뛰시고 오늘로 바로 오신 분은 오늘부터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는 화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진영 선생님의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에서는 특정한 화성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이 앞에 한 20마디 정도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따르라 의의 길을 주의 말 믿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색채감이 약간 느껴진다고 제가 표현을 할 텐데 송진영 선생님의 곡에서는 색채감을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인트로 부분은 중간 부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처음에 1절 가사가 시작되는 10마디 못 갖춘 마디는 마디로 세지 않는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옳은 길 따르라는 10마디라고 여러분이 성가대원과 반주자님한테 정확하게 지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10마디에 선율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이렇게 가시다가 보면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세계 만민의 참된 길 하고 넘어서 가시면 여러분의 두 번의 임시표를 보실 수 있는데 의의 길 참된 길에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속 화음 아닙니다. 이것은 비화성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보조음 C와 C 사이에 있을 때 지금 A샵이 붙었고요. 마찬가지로 D와 D 사이에 C샵이 붙으면서 이거는 네이버링 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정확한 임시표가 붙은 화성으로는 18마디 만 백성이 나갈 길 하는 데에서 나갈 하는 데 보면은 C샵이 붙었고요. E, A 그리고 갈 하면서 세븐스 코드가 붙어서 그냥 라, 도샵, 미, 솔 이렇게 되죠. 아 이거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어디로 가는지 저도 모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미 시표가 새로 붙은 음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돼요. 도가 원래 도인데 G메이저에서는 샵이 하나 붙기 때문에 도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야 정상인데 샵이 붙었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수식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당연히 레로 수식을 해야 정상적인 코스죠. 이렇게 돼서 이 레는 G메이저에서 레파라도 이렇게 해서 5도를 강조 5도가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생기는 라, 도, 미, 솔은 이 5도를 수식하는 부속 7화음이 됩니다. 뭐 전이가 되었지만 그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고 색채를 주는 화성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기능 화성학 펑션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오늘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요렇게 첫 번째 악절이 지나고 나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하는 부분에 모아서 23마디를 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화성이 나옵니다. 23마디에 보시면 어떠한 임시표가 붙었냐면 미에 플랫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피아노에 G가 있어서 전이가 되었지만 지금 도, 미 플랫, 솔이라는 화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G 메이저에서 조표대로 있을 때의 도미솔은 어떤 모양이지요? 요 모양이죠. 도미솔이 정상이죠. 근데 지금 변화된 임시표가 붙어서 예, 화성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변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변성화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이 변했다. 성격이 변했어요. 착한 애가 나빠졌어요. 뭐 까칠한 애가 순해졌어요. 이런 성격이 아니라 화음의 성격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음악이론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화음의 성격을 다시 한번 공부하실 수 있는 시즌 1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의 성격, 삼화음의 성격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장삼화음인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가대 연습 시작하기 전에 도미솔미도 발성 연습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화성이 바로 장삼화음이 됩니다. 도미솔에서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반음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발성 연습을 하실 텐데 그것이 바로 장삼화음입니다. 또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할 때 무엇이 이게 장삼화음입니다. 저는 표현을 메이저 그냥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사마음이라 그러면 이 장사마음 중에 삼음만 반음이 내려가서 마치 장사마음은 장조의 1도인 것 같고 얘는 도미플레솔 이렇게 하면서 단삼화음이거든요. 얘는 단조의 1도에서 많이 보던 거죠. 요건 단삼화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근음, 삼음, 오음 이렇게 손을 근음, 삼음, 오음으로 했을 때 3번 손가락을 장사마음에 기준하여 반음 내려라 이러면 단사마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사마음 기준으로 3번, 5번을 동시에 내리면 감사마음이 되고요. 장사마음 기준으로 5번 손가락을 올리면 증사마음이 됩니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외우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진영 선생님의 곡 23마디에 봤을 때 도미솔을 좁혀대로 나오면 도미솔이어야 되는 화성이 미플랫이 붙었어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짜잔 바로 옆에 있는 단삼화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호기심 넘치는 우리 유빌라테 이론을 배우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질문하시겠죠. 선생님, 아무거나 바꾸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성격이 바뀌는지는 이 변성화음의 또 다른 이름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차용화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차용이라는 건 빌려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로 borrowed 우리가 빌려왔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디서 빌려왔냐면 아무 데서나 빌려오는 게 아니라 이 G 메이저의 같은 으뜸 음조 G 마이너 플랫이 두개 붙은 그 조에서 이것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으뜸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으뜸 음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같은 으뜸음을 지녔지만 장조와 단조는 각각의 음계가 장음계와 단음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쌓이는 삼화음도 성격이 달라지겠지요. 이때 서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장조와 단조에. 대신 같은 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사도와 사도가 서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도미솔과 도미플레솔을 서로 빌려주는 차용이 가능한 거지 갑자기 레팔라를 가져오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뭔가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같은 으뜸음조인 G 마이너에서 빌려왔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성격이 변한 걸 알겠어 라고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왜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를 물어보신다면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조에서 갖는 삼화음과 단조에서 좁혀대로 쌓았을 때 나오는 삼화음은 종류가 다릅니다. 장조에서 나오는 삼화음은 장화음, 단화음, 감화음 세 종류밖에 없는데 이 단조에서 나오는 화음들은 장단, 증감 네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이 칠화음으로 쌓였을 때는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작곡가들이 뭔가 감정의 표현을 더 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진영 작곡가는 요 환한 빛 보아라 할때 여기서 강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 마이너에서 빌려올 수 있는 4도 마이너 코드를 가져와서 색채를 내었습니다. 송진영 선생님은 이 곡에서 이 변성화음을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썼습니다. 예를 들면 26마디에 곧 오겠네 할때 곧자에서도 지금 쌓인 것처럼 도, 미플레, 솔은 동일하지만 베이스 파트에 보면 라가 하나 더 추가되죠. 요거는 그래서 G 마이너의 2도를 빌려와서 마이너의 반감칠화음 소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 개밖에 없는 자원에서 옆에서 친구가 빌려준다 그랬더니 훨씬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곡을 쓰게 된 작곡가들의 심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채로운 색. 이걸로 나의 화성감을 그리고 곡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도 대부분
5도를 수식하면서 이 서술어 곧 오겠네 곧 오겠네 바로 직전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곧에서 쓰였죠. 마찬가지로 30마디에 보면은 여유 있게 라는 나타냄과 더불어 템포도 4분음표 100으로 바뀌었고요. 조성이 하나 있던 샵이 빠지고 내추럴로 바뀌면서 C 메이저가 됩니다. C 메이저가 되니까 여러분 화성 공부하기 훨씬 쉬우시죠. 여기서 보시면 30마디에 이 간주 부분에서 보면은 세 번째 박자에 이르러서 A 플랫 F 제가 지금 낮은 음자리표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 미, 레, 도 요 구성 화음을 이루면서 파, 라, 도가 됩니다. C 메이저에서 파, 라, 도는 몇 도지요? 네, 4도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메이저가 C 메이저로 간 것은 맞지만 여기에 A 플랫이 붙어서 4도가 마이너 코드로 쓰이게 됩니다. 송진영 선생님이 이번 곡에서는 이렇게 이 변성화음, 차용화음이 색채적으로 쓰이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색채적인 것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 변성화음 외에도 송진영 선생님의 개인적인 특유의 색채를 나타내는 반음계 그런 진행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전주 부분입니다. 전주는 제가 아까 인트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휘자님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부분 보면은 전주 두 마디 나온 다음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여기 화음이 너무 어려워 하다 보니까 우리 성가대는 여기 불협화음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그냥 피아노만 칩시다 그러고 10마디 노래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이 색채적인 화성을 약간 분석을 해주시고 우리 대원들과 함께 정복을 해보는 이 색채감을 표현해보는 발성과 합창으로 블렌딩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전주 부분 오른손에서 보면 반음계의 옥타브로 강한 도약을 하는 순차로 가지만 이렇게 상행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내죠. 왜냐하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왼손에서는 당김음과 액센트를 표현하였고 오른손에는 반음계를 표현하여 반음계 상행 그래서 상승되는 분위기를 주었죠. 그래서 잘 갔습니다. 잘 갔고 여러분이 4마디 때 보시면 이제 우와 무슨 이렇게 임시표가 많이 나오나 하실 텐데 제가 4마디부터 5마디, 6마디까지 간략하게 이것을 화성을 축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얘는 그냥 솔시레라서 1도니까 강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C, 레샵, 파샵 요것이 땅에 나오는 건데 이제 여러분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임시표가 나오면 겁먹지 맙시다. 약속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약속. 임시표가 나오시면 겁먹지 마시고 이 아이가 어디로 가나 봐주세요. 레샵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로 갔습니까? 네, 애자에서 테너에 미로 갔어요. 그러면 무슨 화성인지 그냥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미를 강조하는 세컨더리 코드 중에 하나겠구나. 근데 얘가 장사마음이니까 그래, 그럼 얘에 대한 오도인가 보다. 이 정도 하시고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요 레샵과 미를 맡은 테너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음정을 잘못 받으면 강조도 안 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데 이 에가 연장된 이 부분에서는 도, 솔, 그리고 낮은 음자리프에 F 내추럴, E 플랫이 붙었습니다. 우와 어렵습니다. 솔직히 작곡 전공하신 선생님 또는 작곡과 나온 학생들 피아노 잘 치시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님들 이거 화성 뭔지 모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3초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G 메이저에서 F 그 다음에 도 미 플랫 솔 모르시겠죠? 3초는 지났습니다. 자 여기는
이 이끄는 기능의 최대화 변형된 것이 또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미플렛을 여러분이 미플렛으로 인지하면 화성학을 많이 풀어보셨던 작곡가를 제외하시곤 어려우실 거예요. 요거는 이 레샵을 이명동음으로 표현한 화성입니다. 그러면 레샵으로 그리면 되지 왜 미플렛으로 했냐면 노래 부르기 편하고 보기 편하게 하시라고 가독성을 위하여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테너 음정이 C인데 레샵에서 C로 그려놓으면 증이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잡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F, D샵, C, G 이렇게 해보면 그 다음에 또 편해집니다. 이끄는이 생성이 되어서 어떤 음을 강조하고 싶었죠? 그거예요. 레샵이 생성이 되어서 편의상 제가 요 C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샵이 생성이 되어서 어디로 간다? 똑같아요. 앞에 배운 거 그대로예요. 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는 화성, 피아노, 베이스 부분에서 미는 보여주고 사실 테너는 이렇게 B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요음에서 요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E플랫에서 E로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뭘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반음 아래에서 반음 위로 해결하겠어. 이걸 하나를 배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곡가 대대로 오시는 전통에 있던 옛날 선생님들께서 이거 효과 좋은데? 그럼 얘가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반음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만들어준 코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화성학을 좀 관심 깊게 보셨다면 증육화음이라는 것을 많이 표현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F와 이 D샵을 음정을 잡아보면 증육도 음정이 되기 때문에 증육화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시나요? 이탈리안 6, 저먼 6, 프렌치 6 증육화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안 필요해요. 못 외워도 돼요. 뭐만 중요하다? 반음이 올라가고 반음이 내려감과 동시에 이 미를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애들은 뭐 파라도 레샵 이렇게 하면 저먼 6가 되는 건데 이 솔은 어디서 나온 거냐? 앞에 있던 이 땅에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용화성악에서 이제 텐션 코드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전통화성악에서는 지금처럼 타일을 이용해서 에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는 것보다 강조를 하고 있다. 왜? 뭘 강조하기 위해서? 곧 오겠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곧 오겠네가 강조됩니다. 요 부분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확실히 강조가 되는 걸 느껴보셨죠? 요런 색채가 7마디에서 한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는 제가 봤을 때이 4마디부터 8마디까지 나오는 요 진행을 여러분이 다 익히실 수 있으면 이 곡의 나머지는 찬송과 편곡이라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 7마디에서도 보면은 이 F 내추럴 코드와 A플랫, E플랫 코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A플랫 코드는 마치 G샵인 것처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A로 가는 걸 이해를 하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F는 해결이 안 되죠. F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면 편하냐면 어떤 조성이나 어떤 음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음이 되는 이끄는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 곡의 조성은 G 메이저죠. 그럼 이 G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끄는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F 샵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필요한 거죠. 이 너무나 당연한
F샵을 일부러 송진영 선생님께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중요성을 알으라고요. 이걸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색채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마디에 이르러 F샵이 해결이 되면서 노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색채가 강한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연습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럴 때는 완전 오도 병행이 되는 이 7마디의 베이스와 테너를 먼저 따로따로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작곡가들이 이상한 것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 대원님들이 연습하시기 힘드시죠? 근데 이 색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불협화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화성감이 더 강하게 오고요. 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이 해결이 되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음악에 있어서도, 화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조성감에 있어서도 당연하게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만 연습해 놓으시면 이 곡은 쭉쭉쭉 지나게 됩니다. 곡을 먼저 분석을 하셨다면 앞에 나오는 이 인트로의 이 후렴구가 뒤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연습 시간이 줄어드니까 여러분 이 화음 포기하시지 말고 첫 장에서 포기하고 이곡 넘어가시지 말고 너무나 힘차고 박력 있고 또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명을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굉장히 세게 받고 있는데요.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곡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곧 온다, 곧 오겠다 라고 강조해준 이 환하게 비치는 부분을 음악에서 절대 놓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